쏙 쓰러 죽겠다니까 할머니께서 들으시면 안 되는 얘기예요. 너 지금 뭐라 그랬냐? 없어진 돈은 제가 구할 테니 할머니한테 직접 말씀드리라고요. 아니 내가 그런 것도 아닌데 왜 내가 덤탱이를 써? 정말 아니세요? 생사람 잡지 마! 아, 이게 속쓰려 죽겠다니까 별소리를 다 하네. 그럼 이건 뭐죠? 아니, 네가 이걸 어떻게... 잘 생각해보세요. 이 차용증에 대해선 아직 아무도 몰라요. 제가 이걸 할머니께 갖다 드리면 어떻게 될지. 아니, 어떡하긴 뭘 어떡해, 어? 야, 내가 이래봬도 너 명색이 영업부장인데 내가 이 정도 돈도 없을 것 같아, 어? 아니, 내가 내 돈 가지고 투자했는데 뭐가 어때서? 정말 아니란 말씀이죠? 아, 내가 거짓말을 왜 해, 임마? 알겠어요. 제가 괜히 오해를 했네요. 아, 뭐 괜찮아. 뭐 그 살다 보면 오해할 수도 있는 거지 뭐. 그럼 제가 대신 부탁을 드릴게요. 은희 씨도 그렇지만 자칫하면 정태원까지 피해를 볼까 봐 드리는 말씀이에요. 아, 정태가 왜? 그런 일이 좀 있어요. 암튼 꼭 도와주셔야 돼요. 아, 너들은 뭘 어쩌라고 이래? 거래처에서 받은 돈에 착오가 생겼다고 말씀하시고 없어진 돈은 할머니께 드리세요. 단순 실수라고 하면 할머니도 크게 뭐라고 하시진 않을 거예요. 아무도 피해보게 하지 않으려고 이러는 거예요. 제발 도와주세요. 아, 거참 사람 귀찮게건. 아, 아무튼 내가 없으면 이 공장이 돌아가질 않는다니까. 에이 참. 야, 너 근데 돈은 있냐? 아니, 이걸 둘 다? 급히 돈이 필요한 일이 있어서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이거 네가 아끼던 거잖아. 억만금을 줘도 안 바꾼다며. 워낙에 구하기 힘든 모델이니까 사겠다는 사람이야 금방 나서겠지만 너 정말 괜찮겠어? 지금 팔면 다시는 못 구해. 그럼 순댁인 지금 어쩌고 있는 거냐? 모르긴 몰라도 이번엔 단단히 속상했나 보더라고요. 그렇게 극가 테레비한테 사주시지! 그 째째하시게! 에이구. 뭐? 극가 테레비? 야 인마, 그게 얼마나 비싼 건 너 몰라서 그러니? 죽을 때 싸갖고 갈 것도 아니면서 그놈의 돈돈 하시기는. 돈돈 하는 것도 다 순댁이 생각해서 그러는 거요. 응? 그게 뭔 소리예요? 아무리 내 딸이지만은, 응? 야, 걔가 배운 게 있냐, 솜씨가 있냐, 그렇다고 무슨 주변머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시집 가서 흉잡히지 않고 살려면은 혼수라도 제대로 착잡히지 않게 해줘야 될 거 아니냐. 나 죽고 나면 의지할 사람이 누가 있거니? 남편뿐인데. 응? 아, 그래도 한 대 사줘요. 아, 나중에 텔레비도 혼수로 가져가면 되잖아요. 그나저나 네 놈은 웬일로 우리 순대기 편을 다 하더니 너? 응? 응? 아, 편은 누가 뭐... 징징대는 거 듣기 싫어서 그런... 아, 내 정태희 자식 할머니 어디가 있는 거야, 얘는 자? 그게 아직 근처 갈 만한 데는 싹 다 애들을 심어놨는데 코빼기도 안 비쳤답니다. 갑자기 돈을 구한 거 보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건데 좀 더 알아볼까요? 오늘은 됐고 너 오늘 저 애들 데리고 가서 밥이라도 좀 먹여라. 야, 가봐. 예, 형이. 근데 돈을 구하다니 누구 얘기하는 거야? 혹시 이 부장? 알 거 없고.